안녕하세요. 전망좋은지 김유정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인천 용현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픈한 정말 따끈따끈한 그런 신규 현장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현장은 총한 개동 5층 건물에 22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타입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게 투룸, 쓰리룸, 복층 구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제가 이렇게 좀 빨리 달려온 이유는 분양가가 무려 쓰리룸 1억대로 분양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근데 1억대로 분양을 하고 있는 게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특별한 세대만 그렇게 분양을 하고 있고,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가져가시겠죠, 물론. 그렇지만 쓰리룸 2억대 초반으로도 분양이 가능하고, 그리고 투룸은 1억대로도 분양이 가능하니까 그 점에서도 굉장히 좋고, 주차 공간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유로운 주차 공간도 갖고 있고요.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용현동에 있는 곳인데, 뭐 도화이신 이런 곳을 가깝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뭐 차량 있으신 분들도 전혀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분양가를 착하게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실입주금은 무입이 가능합니다. 영원으로도 입주가 가능한 그런 곳이니까 발 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네, 좋은 곳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부 소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실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실 왼쪽에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세 칸으로 되어 있고, 네, 하단에 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시는 신발은 하단에 놓고 사용하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일괄 소등 버튼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문은 3인동 슬라이딩 주문으로 되어 있고요.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전체적인 구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현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층에 세대수가 꽤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5호 라인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들어오면은 주방부터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공용 공간이 꽤 널찍하게 되어 있고, 거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일단 되어 있고, 각 방들이 각각 굉장히 괜찮은 구조로 배치가 좀 되어 있어서 이 점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구조나 이런 부분에서 뭐 그렇게 크게 원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나 이런 것도 두대 이렇게 잘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위치상 지금 부엌 먼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하부장은 이렇게 수납 넉넉하게 되어 있고 진한 그레이 톤으로 인테리어 되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3구 쿡탑 설치가 되어 있고 위쪽에 후드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싱크대 자리 되어 있고요. 건조대까지 설치되어 있고, 지금, 벽에 타일을 그레이 톤으로 이렇게 타일도 인테리어, 이렇게 색상도 맞춰주셔가지고, 인테리어 저기 부분에서도 굉장히 예쁘고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는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이쪽에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위쪽에 수납 공간까지 있고요. 그리고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있다고 하면 이쪽에 배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콘센트가 다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배치할 수 있는 공간까지 다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뒤쪽에 보면은 팬트리룸 공간이 또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그렇게 막 엄청 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납장을 짜서 잔짐 보관하기에는 충분한 그런 팬트리룸 공간입니다. 거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부엌부터 해서 거실까지 공용 공간이 굉장히 널찍합니다. 그리고 왼쪽 보면은 거실 벽면, TV 아트홀 부분을 이렇게 우드 스타일로 해서 템버보드 스타일로 인테리어 포인트 준 부분도 굉장히 예쁘고요. 그리고 지금 창도 통창으로 해서 굉장히 크고 햇살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그런 집입니다. 그럼 안방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굉장히 널찍하고요. 지금 킹 사이즈 침대 그리고 화장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창은 이렇게 위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솔직히 창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부분이 뭐 아쉽다고 생각이 들 수는 있긴 하겠지만 환기하는 거는 충분하고 그리고 거실과 같은 방향이라서 해는 잘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겨울철에 오히려 창이 작은 게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부욕실 보여드릴게요.
부부 욕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환기창까지 이렇게 마련이 잘 되어 있고 젠다이 선반, 샤워까지 가능하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이 있다는 점이 가장 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럼 중간방 보여드릴게요. 중간방입니다. 중간방 사이즈는 성인이 사용을 해도 괜찮은 사이즈이고요. 여기에 침대 놓고 옆에 책상까지 놓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까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바닥은 강마루로, 고급 강마루로 인테리어 되어 있고요. 여기 방은 지금 이렇게 베란다와 연결이 되어 있는 방입니다. 수도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일러까지 잘 들어가 있고 지금 베란다 사이즈도 넉넉해서 워시타워는 이쪽에 배치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까지 크게 이렇게 잘 들어가 있네요. 저는 베란다가 연결되어 있는 방엔 드레스룸 공간이 부족하면 이쪽 방을 드레스룸 공간으로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지금 햇살이 굉장히 잘 들어오죠. 그래서 뭐 자녀 있으신 분들은 이쪽 방을 네, 자녀 방으로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아까 방금 보여드린 중간 방보다 사이즈가 약간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톤 인테리어 되어 있고요. 그럼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사이즈 굉장히 넉넉합니다. 지금 해바라기 샤워기, 왼쪽에 수건 수납함, 젠다이 선반, 세면대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벽면은 지금 베이지톤 타일로 인테리어 되어 있어서 따뜻한 느낌, 그리고 바닥에는 그레이톤 타일로 해서 좀 지저분한 그런 느낌을 좀 덜할 수 있게 그렇게 인테리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용현동에 위치한 현장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 타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투룸도 있고 쓰리룸도 있고 복층 구조도 있는 그런 현장인데 쓰리룸을 1억대로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쓰리룸 1억대는 특가이기 때문에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솔직히 임자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쓰리룸은 2억대로도 2억 초반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곳이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또 인사드릴게요.